엘프야? 후원하면 해드리죠. 오늘 퇴근아 파파인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건창해 죽어. 이것도 안 주는 방법이 있어요. 안 주는 방법이 있어.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야, 트위치 시청자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고마워요. 자, 이번에 파이널 파이트 코디 최고 난이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덤프트럭님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1000원 가지고 힘든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난이도 보여드릴게요. 딥스위치 난이도 보시면 매우 어려움, 매우 어려움 다 되어있습니다. 난이도 나머지는 다 기본 세팅이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목표는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뭐 이거 많이 가리고 필요가 없죠. 최고 난이도를 하게 된 다른 점이 적들한테 데미지가 좀 많이 따릅니다. 많이 따르고 적들이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적들 피통이 약간 더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틀려요. 자, 여기는 뭐 기본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제시카가 그 해거의 딸이고요. 제시카가 해거의 딸이고, 해거가 제시카의 아버지가 되는거죠. 해거가 제시카의 아버지이자 이 게임의 시장입니다. 도시의 시장이고, 그리고 코디는 이 여자친구 제시카의 남자친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이는 코디의 동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명이 되는거고, 스토리는 매드기어라는 범죄 조직이 범죄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 제시카를 납치하게 되면서, 이 제시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해거를 포함한 3인방이 뭉쳐서 이 매드기어라는 범죄 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변경파하고 와디가디는 아시죠? 네, 와디가디가 힘드신 분들은 저처럼 연사를 거시고 하시면 돼요. 집을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시죠? 여기서 발차기 한번 날리고 던지고 날립니다. 여기서 좀 짱나는 게 이렇게 날려 한쪽 방향에 잡아요. 던지고, 자, 날려오겠죠? 던져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이거 잡고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얘는 잡으면 무리하지 마. 얘네도 무리하다가 찌끗 공격 맞으면 아파요. 자, 가까이 붙으면 AB 쓰고, AB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AB를 미리 까는 이유는 저 녀석이 내가 넘겼을 때 저 그 팔꿈치로 찍는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방하기 위해서. 때리고 자, 칼잡이를, 자, 이 권투를 오른쪽 밀고 발차기를 완전히 밀어요. 그럼 이 구석에 잠깐만 AB 쓰고 그냥 주먹질만 하면 됩니다. 자, 빨리 잡아볼까요? 자, 칼질로 칼질하고 마지막에 꼬치샷 이렇게 한번 클리어. 어때요? 잡으시죠? 자,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이 노란색, 자, 와리가리. 그럼 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나머지 녀석도, 자, 빨려 들어가죠. 자, 백점프 한 다음에 시몬스 걸면, 자, 앙드레도 같이 걸리고, 요렇게 세 마리가 동시에 가질, 자, 와디가리 걸다가, 같이 걸다가, 저, 록시가 빠져있는데, 자, 넘어가면 위로 넘겨지면 돼요, 이렇게. 네, 어때요? 잡으시죠? 네, 코디 특화가 나이프, 단거. 코디는 나이프 말고는 다른 무기 주시면 안 돼요. 쇠파이프나, 가이 특화는 쇠파이프하고 칼입니다. 쇠파이프하고 무라바사 그 대검 있죠. 가이가 그 대검 때리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딜이 없어요. 딜레이가. 그리고 해거는 특화된 게 없습니다.
핵은 특화된 게 없어요. 여기서 어, 뭐야 에너지 하나도 안 나왔네. 저기서 날려차기 한 다음에 자 록시 백점프해서 자 지금 여기 이지죠. 여기서 와리가리 쫓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 이렇게 그래서 어려워요. 여기서 이 비실이 두 마리를 잡아주고 최민수 형님 자 최민수도 잡는 한번 한대 때리고 가다 하죠. 때리고 점프 때리고 1 2 3 자 한대 때리고 자 한대 때리고 가다 한 순간 잡으면 이렇게 AB 한번 쓰고 뭐야 마리가리 한 번에 걸고 이거 좀 위험해. 풀어주고 가, 이게 가끔씩 에너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여기서 해란 던져 자 고추차트가 막 자 마리가리 하기 싫다 그럼 여기 바짝 붙어가지고 주먹집을 날리면 돼요. 무엇보다도 게임에서 쉽게 가는 방법은 보스를 쉽게 잡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때리고 1 2 3 대략 쓰고 와 다 보석이네. 자 지금 보석 나왔잖아요. 원래 다른 게 나와야 돼. 보석만 나오잖아요. 지금 보석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연금술하고 있대. 연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그러니까 AB를 미리 쓰기 전에 레버를 좌우로 흔들어 버리면 좌우로 흔들어버리면 잡고 이제 두판 보스인데 자 두판 보스 잡는 요령 설명드릴게요. 보스마다 깨알 팁들이 많아요. 자 여기서 갔을 때 바로 밑으로 가면서 잡아서 원, 투 던지고 구석으로 붙어요. 여기서 일어서자마자 야 오 잠 필수했어. 다시 위험한데? 다시 백점프 날리고 원, 투 던지고 다시 일어섰을 때 찍기 원, 투 살짝 실수했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구석을 던져요. 던지면 얘가 일어나겠죠. 일어났을 때 제자리에서 찍기 하면 두 가지 패턴이에요. 얘가 달려갈 때가 있고 가만히 서 있는 거가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저 찍기를 맞아요. 아까처럼 맞으면 다시 찍기 맞으면 경직이 되잖아요. 그때 잡아서 한 번 두 번 찍고 다시 넣기 구석으로 반복이에요. 다시 일어났을 때 찍기 않고 만약에 이 녀석이 찍기를 시전했는데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만약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백점프로 찍기 한 다음에 다시 두 번 찍고 다시 구석을 넘기면 돼. 내가 더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에이비 앞서고요. 여기가 좀 짱나는 게 여기 에이비 맛있어요. 그냥 넘기고 넘겼죠. 에이비 쓰고 그냥 이렇게 깔고 가요. 안 깔면 무조건 다굴이에요. 에이비 앞서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완벽하게 갈 수가 없어요. 에이비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 에이비도 막 지르는 것이 아니라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했을 때 질러야 돼요. 자, 에너지 왼쪽에 칼잡이 잔챙이 두 마리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점프로 눕히고 다시 하면 얘는 하면
위험하네. 위험 충분했어요. 일어났을 때 와리가리. 죽을 뻔했네. 자, 이쪽에서 앙드레 넘기고 자, 돼지 점프해서 자 구석으로 밀어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주먹질만 하시면 돼요. 최고 난이도기 때문에 적들이 노멀보다 훨씬 더 민첩해야 돼요. 최대한 편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편하게 이거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갈 수 있는데 자 이거 박스인데 여기서 앙드레 두 마리가 나와요. 근데 이 앙드레 특징이 있어.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가까이 붙으면 잡기를 시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양쪽에 좌우에 한 마리씩 있죠. 여기서 던져요. 던지고 때려요. 때리면 얘네들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살짝 좁혀요. 좁혀서 딱 이 정도 거리만 유지해요. 여기서 더 가면 안 돼요. 딱 이 정도 거리에서 그냥 주먹질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딱 이 정도 거리에서 주먹질만 하면 돼요. 여기서 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잡기를 시전합니다. 얘한테 얘가 위험한 게 사람들이 그냥 구석에 때리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구석 위로 넣어요. 네 맞아요. 레슬링 소스들 많아요. 요렇게 하면 정말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얘네들 구석에 잡으면 안 돼. 구석에로 딱 들어오는 순간 잡기로 낚아채버려요. 반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칼잡이 나오면 이렇게 AB 쓰고 백점프 한번 하고 AB 앞 쓰고 어우 오 위험하다. 다시 먹자. 살고 봐야겠어. 이거 엄청 많이 다르죠? 박치기 한 마리. 반피 다르죠? 자, 여기서 잔챙이 제거하고, 그걸 짭스 쉽게 잡는 거 설명드릴게요. 때리고. 자, 여기서 쭉 가시지 마시고요. 쭉 가시지 마시고, 쭉 가면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그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와리가리 거리는 실패하면 그냥 좋대요. 왜냐면 몹들이 같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숫자 시간 저 타이머 기준으로 자 여기 뭐 이게 보시면 첫 번째 건물이죠. 첫 번째 2층짜리 건물 이거를 여기 첫 번째 시간 인부분 겹치면 본만 보스 이렇게 보스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스하고 그냥 1대1에 여기서 살짝 걸친 다음에 와리가 아니 맞아요 상관없어요. 어 잠깐만 위험했네. 위험했네요. 여기서 던지고 데미지 엄청 많이 따르네. 최고 난이도라서 노멀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따릅니다. 노멀라면 그러니까 특히 저 경찰하고 할 때는 같은 선상에서 때리시면 안 돼요. Y축 범위로 내가 한 칸 아래 내가 한 칸 위나 한 칸 아래, 아니 한 칸은 좀 더 위험하다. 두 칸 정도. 그 상태에서 와리가리 걸쳐야 돼. 그래야 걸려. 같은 선상에 있으면 얘가 바로 경찰 보고 먼저 휘둘러요. 근데 방금 저 상황이 되면 뭐가 좋냐 하면 잔챙이들이 안 튀어나와요. 절대 안 튀어나와. 그냥 보스랑 나랑 1대1이에요. 자, 여기서 4판 같은 경우에는 이 불 나오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 이동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이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좌우도 그대로 가면 되고 위아래로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1피 기준으로 처음 시작할 때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1피는 그대로 가면 되고 2피는 움직여야 돼요. 자 맛있게 오케이
네, 저 중간 자리 맞추시면 돼요. 불과 불 사이 중간. 자, 여기서 에너지 깨지 마시고요. 에너지 깨지 마시고, 자, 끝머리에서 깨면 에너지가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AB 쓰고 나 칼로 썰어줍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 먹고 칼을 들고 갑니다. 자, 분홍색 잡고 칼이 있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 슬래시가 있기 때문에. 슬래시 저 녀석이 없으면 칼이 없어도 상관없는데, 저 녀석 가드를 해버리기 때문에 공기 그냥 잡으면 공기 꼬여버려요. 자, 쟤만 잡으면 칼 없어도 돼. AB 쓰고 넘어갔을 때 무조건 AB 쓰세요. 그냥 저거 어떻게 막 컨트롤 해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신이 두 마리. 자, 여기서 칼잡이 두 마리 나올까요? 자, 와리가리 이쁘게 걸렸죠? 여기서 풀리면 안 됩니다. 저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화면 왼쪽으로 붙고. 자, 여기서 4번 모습 굉장히 쉽게 잡는 거 설명드릴게요. 이게 빌드예요, 빌드. 보고 외우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잡고. 자, 잡고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간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던져요. 가지고. 칼로 잡고 그런 다음에 칼잡이 세 마리 나오면 왼쪽으로 던져요. 나오면 이제 자, 썰어줘요. 다 썰고 다 죽었다 느낌 들면 칼 바로 버려서 이쪽 위치에 가가지고 바로 와리가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그냥 나오자마자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잡고. 보너스 게임 한 요령은 이 라인을 살짝 걸친 상태에서 이렇게 발차기 날리면 됩니다. 라인에 발을 살짝 걸친다는 생각으로 걸치면 퍼펙트가 돼요. 어때요? 참 쉽죠? 라인은 좀 약간 다를 거야 아마. 던지고 자, 여기는 시간이 좀 긴 것 같아도 많이 부족해. 루트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자, 잡아 던지고 백점프 해가지고 적을 한쪽으로 몰아요. 액션 게임에서 기본은 뭐냐 하면 적들을 한 방향에서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샌드위치 되지 않도록. 차기 하고. 자 이렇게 좌우로 금방 둘러차일 것 같은 게 AB 스택. 그냥 어떻게 컨트롤을 무마시키자 이게 안 돼요. 자, 막으면 이렇게. 이게 좀 초심자들이 바보같이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컨트롤로 이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안 돼요. 코디가 훨씬 깁니다. 훨씬 길어요. 상대 단계 얘기 기대요. 시차이 상당합니다. 자, 이게 돼지 나온 순서가 총 8마리. 4마리씩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우자예요. 보세요. 우측. 다시 좌측.
다시 우자 우자 후추 좌츠 후추 좌츠 여기 외우시면 좋을 겁니다. AB도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드럼통 밟고 드럼통 밟 백점프로 드럼통 밟고 다시 백점프를 하게 되면 원래 저 앙드레 피통 받은 앙드레가 나와야 되는데 화면 잘려가지고 스킵이 됩니다. 오가지 다 날아가게 생겼네. 자, 여기서 AB 쓰세요. 어, 잠깐만, 한 대 맞아야겠다. 한 대 때려. 왜냐하면 저 칼을 쥐면 안 돼요. 생각보다 많이 맞았는데? 자, 여기서 그냥 안전하게. 안전하게. 한 마리씩 그냥 슥, 그냥 슥. 힐끗힐끗 움직이세요. 그냥 한꺼번에 쫙 움직이면 안되고 한 마리 잡으면 움직이세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 마리씩 튀어나와.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괜찮아요. 시간 안 죽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1,2,3 살짝 두 마리 정도 잡아야 되겠다. 아마 이제는 엘가도 한 마리 하고 맞죠? 바로 쓰자마자 AB. 쭉 갈게요. 오, 하루 쓰였다. 때리고 자, 여기는 뭐 쉬우니까 굳이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녀석 그냥 이렇게 잡아서 넘겨요. 좌우로 흐르치게 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을 때 아이를 잡고 가.
해서 스타면 났을 때 점프 점프로 날리고 주먹 쓰세요 주먹. 자 여기서 밟고요. 밟고 기다립니다. 열고 에임이 없어요. 좌우로 돌려다닐 것 같은 게 에임 쓰는 게 낫습니다. 철량 안 맞는다 해도 맞죠. 여기서 백점프 한번 하고 그리고 백점프 한번. 자 저기서 빨리 일어나게 되면 아까 제가 플레이브 한 대 맞았어요. 저기서 당황해가지고 빨리 일어나려고 하면 한 방 더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완전 퍼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빨리 일어나려고. 위험했다 씨. 위험했어요 살짝. 아니요 여기보다 힘든데 많아요. 여기 정도면 약까지 말도 안 되는 다울이 안 맞으면 할만해요. 자 바닥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닥에 칼이 6자루가 떨어지면 아니, 바닥에 칼이 아니라 바닥에 무기가 총합이 6개가 되면 칼잡이가 무기를 못 던집니다. 칼을 못 꺼내요. 주먹만 때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기의 객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칼, 쇳파이프, 대검의 숫자가 총합이 하면은 총합이 6개가 돼버리면 얘네들이 칼을 절대 못 던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칼을 쓰게끔 해가지고 바닥에 떨구게 한 다음에 칼을 바닥에 쥐고 있는 아니 내가 쥐고 있는 무기 포함해서 총합이 6개 돼버리면 얘네들이 칼을 못 던져요. 주먹질만 합니다. 슬라이딩하고 공격이 굉장히 단조로워져요. 얘네들이 칼을 줘서 오는 거지 칼을 안 주면 그렇게 빡세진 않거든요. 뭐야 너무 무리한데? 어 왜 이렇게 많이 맞아? 정신 차려. 시간 여유 있는데 천천히 갈게요. 나 무리했어. 자 여기서 최민수 세 마리.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웨이아웃이라는 저 팻말이 보일 거예요. 자 보세요. 웨이아웃 보이죠? 여기 조금 더 가면 아비가리 나오는데 와리가리 지금 있는 위치에 거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나오겠죠? 여기서 와리가리 거셔야 돼요. 이 위치. 아마 적들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어 죽었다. 제가 실수했어요. 마리가 풀려버렸죠. 마리가 풀려버렸어. 하이베퍼님 어디세요? 나 죽을 뻔했네. 와, 투스. 얘네들 잡고 가세요. 시간 넉넉합니다. 얘네 다 잡고 그냥 하나씩. 그럼 얘네 다섯 마리 나오죠. 얘네들 그냥 와리가리. 일로와. 일로와.
앞으로 와. 저기서 와리가리 여섯 마리. 자, 이제는 피가 나오는 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으면 안 돼요. 이런 거에 실수가 있으면 안 돼. 이런 거에 잔매를 맞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얘네들 그냥 접수덩어리죠. 이런 거에 막 짜잘하게 맞고 다니면 몸을 바라시면 안 돼요.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아, 이 배승인이 뭐세요? 자, 여기서 보라색 앙드레가 나오자마자 넘겨주고, 자, 여기서 원, 투 넘겨줍니다. 여기서 날개사기 앞에 주고, 이 상태에서 마리가 풀리지 않도록 계속 그러자.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적들이 중간적으로 이렇게 낑겨서 들어오면 와리가리가 풀리게 돼요. 렉 때문에 타이밍이 어나서 풀리게 됩니다. 저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 둘, 셋! 원투. 이번에 마리가 얘네들도 맞으면 안 되고. 함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얘네들이 어디서 덮치는지를 수치를 잘하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맞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말차기로. 자, 좋아요. 얘는 마리가리 걸지 마시고. 얘네들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넘어감 잡아주고. 백점프 한 번, 백점프 두 번. 오, 잠깐, 실수했어. 야, 풀리면 안 돼요. 야, 와리가리 계속 벌어집니다. 왜냐면 풀리게 되면 얘네들이 공격이 따라오기 때문에 평타를 잡기 힘들어요. 이렇게 한번 걸렸을 때 그냥 풀리지 않고 계속 진하게 걸어주는 것이. 자, 이러면 이제 힘든 건 다 갔어요. 여기서 이제 얘네들 이제 번갈아서 나올 거예요. 3일 1조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백점프 한번 하면 또 한번 나오죠. 이런 잔챙이들한테 맞으면 안 된대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백점프 한 번 더 하면 3일 1조로 비실이 3마리로 비실이 3인조들 딱 이 위치 위에서 살짝 아 딱 메뉴에 있어요. 메뉴에 있다가 백점프 한번 날려. 이렇게 날려서 여기 요 위치에서 그냥 주먹 날립니다. 이거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 딱 정해진 위치에서 폭탄 날립니다. 괜히 움직일락 하다 다 맞아요. 그래서 백점프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다음에, 와, AB 쓰고, AB 앞 쓰고, 넘기고, 야, 칼 나왔죠?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숙달되면 아세요? 그냥 잡으면 됩니다, 얘네들. 원래대로. 근데 저는, 그냥 주먹을 잡으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일부러 함을 좀 땡겼어요. 이건 좀 약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당연하게 오라시 게임 다 일정이에요. 다 일정이에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AB 한, 자 발차기 한 날리고 날리고 어우 자 이럴 때 아우 위험해. AB를 좀 늦었다 이건. 하고 얘네들이 좀 조합이 까다로워요. 이거 좀 많이 맞았어. 여기서 맨 밑에 샹들리에 맞으면 3분의 1 따릅니다. 맨 밑에서 나가죠. 얘네들 다 잡고 가야 돼. 남기고 이렇게 넘기고 한쪽을 몰아서 와리가리 상들리 이제 맨 밑에 있으면 안 맞아요. 자 여기서
창문 여기서 백점프 한번 하면 돼지가 네 마리 날라올거지. 동시 사망해서 바로 반사쪽에 AB 쓰면 됩니다. 요렇게 날리고 살짝만 전원 날리고 깨고요. 저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깼냐면 여기서 요 정도 위치에 날려차기로 깨집니다.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저건 한꺼번에 깨지 말고 한 개씩 그래야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어떡하냐? 자, 도로 3개 AB 쓰고, 자, 여기에 있는 스테이크만 먹어요. 이게 아마 화면감 잘릴 겁니다. 자, 잘리고, 여기서 한 끝틈을 조금만 이동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건 이제 비상 식량이 되는 거죠. 물론 얘네들 안 맞고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험이죠, 보험. 아까 이렇게 안 깨면 에너지가 잘려버려요, 화면에. 끝틈을 잘려버리기 때문에. 잘려버리면 못 먹잖아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법을 취해야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맨 밑으로 가시면 이제 샹들리지 연속 4개가 터질 거예요. 한 개, 아, 네, 세 개까지. 두 개, 세 개. 세 개 할 때 AP 쓸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 안 나오네. 아, 망했다. 진짜 시몬스, 아이. 날리면서 AB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돼지는 바로 AB 저 닥치기 써버리죠. 그럼 내가 못 피해요 그냥. 피가 나왔으면 좋으려면 여기서 칼잡이 3마리 나오죠. 우측에 이어서 던져요. 칼 버리겠죠. 여기서 날려차기 한번 하고 구석에서 칼지. 이렇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왈가리 걸어도 되는데 괜히 칼 쥐고 있으면 맞을까봐. 그냥 천천히 가세요. 살짝만 이동하시는 건 안 맞아요. 살짝만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벽 끝에 기대요. 네, 넘어오겠죠? 천천히 살짝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제거하고 입이 안 쓰고 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좋았어. 잘 잡았다. 여기는 좀 인기응변이 많이 필요해요. 내가 설명한다기보다는 왜냐면 항상 저렇게 날라오지 않으니까. 항상 쟤네들 저렇게 올 거란 보장이 없어. 지금 굉장히 잘 싸운 거예요. 최소 데미지. 저기서 죽을 수도 있어. 한층 나쁜 거. 죄수 없습니다. 오케이 에너지 좋고요. 저게 랜덤은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지금은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안 나오는 게 더럽거든요. 운 좋으면 저기서 치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좋습니다. 제수 좋으면 노다이 하는 거고 마이구만 딱 하나만 안 가놨네요. 막판 보스는 별로 변수가 없습니다.
콤보 쓰는 연습만 하시면 누구나 당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몹이 한 10마리, 칼잡이 2마리, 가시나 2마리, 앙드레 2마리, 돼지 2마리가 총 8마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치게. 아우, 죽겠다. 에이, 어쩔 수 없다, 이거. 잘했는데, 아. 에너지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쉽다. 너 칼 다 꺼져줄게. 일로와. 꼬치샷 맞자, 꼬치샷. 꼬치샷. 안타깝지만, 노다인 실패했네. 어쩔 수 없네. 자, 여기서 입판 모습이 별거인데 별거 쉽게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잡아서 때리고 넘기고 휠체어 부수고 딱 위치에서 살짝 걸터가지고 한 다음에 AB 쓰고 살짝 걸터서 때리고 난 다음에 AB에 바로 써요. 그냥 때리고 AB 바로 쓰고 던지고 베이비 바로 끝났어요. 이러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 파이트 4D로 최고 난이도 원코인 성공했습니다. 한 마리 죽고 괜찮아요. 뭐 저건 뽀록, 저거는 좀 운을 좀 발휘해야 돼요. 운이 좋아야 깰 수 있어. 뭐 실력으로 깬다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아야 돼요. 좋은 캐릭이죠.